항상 하나씩 챙겨봤는데, 근데 그게 좀 요즘 들어서 화질이 안 좋더라고. 뮤직뱅크 7번은 화질은 괜찮았고, SBS도 괜찮은데, 항상 MBC. MBC의 그 음악 방송 화질이 너무 낮더라고. 그게 이유를 내가 찾아보니까, 지금은 MBC든 SBS든 KBS든 6번이든 7번이든 11번이든 화질이 FHD가 아닌 이유가, 이 FHD로 화질 그 보는 거는 약간 그 어떤 그 유로의 상위 옵션 요금제인 사람이 그게 그렇게만 전송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1분 1분씩 그 나눠 가지고 올리는 파트를 나눠서 그런 거는 화질이 좋아. 차라리 그렇게 보던가. 그러니까 SBS로 들어가야 돼. 유튜브에서 SBS로 들어가야 되는지 뭐 모르겠는데, 지금 SBS 한번 들어볼까, 유튜브? SBS로 들어가서 그걸 1분 1분 파트 나눠진 걸로 인기가요 여기 치면 되지. 인기가요 공식 채널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SBS 나오, SBS 공식 채널 있네. 아닌가? 스포츠 나오? 그게 공식 채널이 있는지 일단 인기가요를 쳐보면 되지요. 아, 이게 있네. 공식 홈페이지 있네. 유튜브, 아, 동영상도 여기 있어. SBS. 아, 체일 더 아까 페이스캠이나 이런 거, 이게 맞네. 페이스캠, 풀캠. 이걸로 봐야 화질이 되게 좋은 거야. 아, 나눠서 쪼개서 하는 거니까. 페이스캠. 페이스캠이라고 하네? 직캠, 페이스캠? 페이스캠이 가장 유명하잖아. 웹캠. 유튜브 방송하려면. 근데 페이스캠이라고 적어놓으니까 헷갈리긴 하네. 안방 1열 풀캠 세븐틴 올라왔고, 아이브 장원영 해야, 아이브 안유진 해야 1인칭 시점으로 한 건가? 직캠 페이스캠이 올라왔네. 하여튼 클립 영상. 이게 화질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에서 따로 인기가요가 올라온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봐야 화질이 좀 좋더라고. 그게 아니면 다시 보기도 나오네. 야, 다시 보기가 다 이게 돈질이거든. 다시 보기 옵션이. 그래서 이공 TV로 볼 때니까 지상파를 깨끗한 화질로 볼수 있게끔 하는 게 지금도 되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이게 유료 옵션으로, 특히 음악 방송 같은 경우에는 유료 옵션에 되어 있는 사람에게 고화질, 초고화질, 1080 FHD 그거만 제공되니까 차라리 이게 쪼개져 있는 거 하나하나씩 클릭해서 보는 것이 더 이득일 수도 있어. 야, 어찌됐든 지코 없네? 있나? 본방 클립 있네? 51? 뭐야, 51 거 있다. 본방 클립이 있네. 이 클립을 봐야 되네. 그 SBS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는 것이 가장 좋네. 어찌됐으니까 공식 홈페이지에서 세븐틴, 해야, 육성재, 솔라. 그리고 김지환 나오네. 더 킹덤 히어로스 뭐 이런 식으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그 본방 클립을 봐야 되네. 아니면 뭐 유료 옵션 요금제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기가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야 초고화질로 그나마 유튜브도 인기가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왜 갑자기 인기가요를 치니까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무튼 이 지코 거는 없는데 지코는 뭐 지코제니는 없어. 아 배고파. 나밥 먹어야겠어. 아무튼 아이브의 해야, 세븐틴의 마스트로. 야